6월 19일 월 저녁 8시 20분 방영되는 회장님 내 사람들 36회에서는 최고 시청률 51.6%를 기록한 90년대 국민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서 뭇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던 댄디가이 독고영재가 출연해 화제입니다. 군 시절부터의 인연으로 친구가 된 이계인의 러브콜로 전원마을에 방문한 독고영재는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만나 함께 작품을 했는데 진짜 대통령 같은 명품 연기로 이계인을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고영재 씨는 1953년 12월 13일 강원도 강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전영재 씨이며 정선 전 씨 본관입니다. 그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했습니다. 가족 구성은 아버지 독고성, 어머니 박길자 씨, 전 부인 이은주 씨, 아들 독고준 씨, 딸 전지은 씨가 있습니다. 독고 씨는 불교를 믿고 있으며 소속사는 ITM입니다. 두 번째 부인과의 나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독고영재 씨 본인의 말에 따르면 두 분 사이에는 16세의 연령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50대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과는 20대에 결혼했지만 젊었을 때 이혼했습니다. 미디어에 알려진 자녀들도 첫 번째 부인과의 자녀입니다. 독고영재의 대표작인 드라마 엄마의 바다는 고현정과 최민수 사이에서 갈등을 주는 역할로 10회만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인기로 마지막 회까지 고정 출연을 했고 이후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고 말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당시 독고영재가 유부남인지도 모르던 열성 팬도 있었다고 말하자 이계인도 모팔모 시절 팬클럽이 창단되고 55세에 팬미팅을 했던 사연을 전합니다.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 외에 독고영재는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본인의 가정사도 밝히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혼과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독고영재는 낭떠러지로 차를 굴려버렸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한 뒤 자신을 기다리던 아이들을 보고 삶의 의지가 생겼다고 말해 좌중을 놀라게 합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노숙을 했던 시절 자신과 떨어지기 싫어서 울던 딸을 데리고 여관에서도 자고 차에서도 잤었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고 슬펐던 기억인데 딸이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빠하고 차 안에서 잤던 게 제일 행복했어 라고 해 이후 깨달음과 반성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 감동을 전합니다. 또한 27년 전 16세 연하의 아내와 재혼한 독고영재는 음식 솜씨가 없는 아내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2년을 버티다가 결국엔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화장실에서 폭풍 눈물을 흘렸지만 현재는 아내가 만든 음식으로 식당을 차리자고 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발전했다고 말해 주변에 부러움을 삽니다. 한편 독고영재가 출연하기 전에 이덕화, 최민수, 전영록, 박준규, 김세환 등에게 연락을 돌렸다고 해 새로운 손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전원 마을에 찢어진 청바지와 징 박힌 화려한 청재킷 차림의 초대 가수가 등장해 호기심을 고조시킵니다. 방송에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하는 독고영재가 출연, 드라마 촬영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가족사와 근황 등을 공개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회장님 내 사람들 36회는 6월 19일 저녁 8시 20분 TVN STRY에서 방영됩니다. 부모님 이혼으로 두 살 때부터 고모 손에 자라 이건주 순돌이 엄마 이름 모르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건주는 박원숙이 40년 동안 기댈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분이며 얼마 전 용돈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독고영재는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이들을 돌보며 남산식물원의 차 안에서 잠을 자야 했고 아침마다 공용 화장실에서 딸을 세수시켜주고 차 안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주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생활에 참을 수 없게 느낀 독고영재는 어느 날 결국 춘천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게 나의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차를 굴려버리려는 순간 하늘이 도와주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아빠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독고영재는 그 순간을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만일 나의 소원대로 죽었다면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독고 형제는 예전에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돈이 거의 없어져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남산 식물원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혼자 잠을 자기 싫어해 여관에 데리고 가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는 동안 옆방에서 나는 남녀의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아이의 귀를 신문지로 막아주면서 잠을 청해야 했답니다. 노숙 생활이 계속되면서 여관비도 부족해져서 독고 형제는 결국 딸까지 차 안에서 재워야 했고 아침에는 화장실에서 세수 양치질을 시키고 우유와 빵 하나를 먹이고 학교로 보내야 했습니다. 독고 형제가 혼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업 실패와 이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고 형제는 서울 명동에서 광고 회사를 차리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가구 사업으로 진출해 고객의 주문에 맞춘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일하던 중에 동업자가 독고 형제를 속여 회사 자금을 계속 빼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입점한 백화점이 부도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고 형제는 부인과 헤어지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 생계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집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은 그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고 형제는 배우로도 활동하며 다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영화 촬영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작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왔는데 이것이 또 다른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작자는 돈을 대출받고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 사라졌고 영화 역시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빠지는 상황은 제작자가 임의로 40명의 대출 보증을 추가로 늘려놓아 4억 7천만 원까지 돈을 빚진 상황이었습니다. 독고 형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고 형제는 당시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정의 대가로 생각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고 형제는 출연료와 행사 출연비를 모두 은행에 차압당했고 노후를 위해 마련한 강원도 평창의 땅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땅의 시가는 50억 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독고 형제는 생애에서 한 번뿐인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배우인 독고성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성공으로 부족함 없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제작한 영화가 연이어 실패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독고 영재가 20살이 되던 해 집은 차압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재는 빠르게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유 배달부, 구두 닦기 등 다양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은 20세가 되지 않은 청년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너무나 극심했고 그는 수면제를 남용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서울의 다양한 약국을 찾아가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쓰러진 그를 가족들이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후회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힘들었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독고 형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정치회 교학과에 진학하고 기자가 되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이 너무 쉬워서 오전 수업만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대로 노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자취방에서 노는 것이나 동네에서 잡다한 것을 하기도 했고 그때 어머니가 매우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된다. 이 세상을 뜨자며 아략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춘기 때로 독고 형제는 그래요 라고만 대답했고 어머니가 먼저 아략을 먹고 자리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가 이상해져서 일어나 보니 방 안에는 연탄까지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작은 아버지가 창문을 깨고 어머니와 독고형제를 구해냈고 그때부터 독고형제는 모범생으로서 정신을 차렸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